오늘 먹을 거는 알이야, 알. 둘 다 알이야. 하나는 티에단이라고 해서 간장에 조린 거래요. 뭔가? 네, 작은 검정색. 거. 네. 그리고 한 개는 혹시 아까 송화당 알아요? 송화당. 송화당? 송화가루. 아, 그거 말고. 그거. 어머, 몰라. 몰랐는데. 그 중국집 가면 오향장육 같은 거 시키면 같이 주는 그런 계란 같은 거더라고. 아, 그걸 먹어봤어야 알지. 아, 못 먹었어요? 아빠 못 먹었어? 못 먹었어. 뭐. 이거 오리야, 오리야.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이렇게 생겼네. 한 개씩. 이걸? 네. 까기도 힘드는데. 뜯어야 되잖아, 이거. 칼로 잘라야 되겠다, 이거. 가위. 어, 가위바 넣으세요. 우리나라 전계란 같아. 이거 원래 색상이 이런가? 네. 아, 진짜 전계란 같아. 아이고.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 안 그러면 대만 거예요. 가져온 거라. 대만에서 온 거야. 젤리 같네. 완전 그거다. 우리나라 계란 훈제하면은 점점 색이 이렇게 검어지거든. 이게 막 삭힌 거야, 삭힌. 아, 어디 삭혔어? 계란 그 달 오리알인데. 오. 아무리야 냄새 난다 지금. 그래서 그냥 먹는 사람도 있고. 아, 냄새 맡아. 냄새 맡아 못 먹는다. 맞지 마라. 이렇게 두부랑 같이 먹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건 아마 이렇게 두부랑 같이 먹는 게 쉬울 것 같아서. 두부 어떻게 먹는데? 그래, 연두부하고 같이 이렇게 간장도 같이. 아, 이거는 알도 이렇네. 안쪽에 이거 노란색도 없네, 이거. 네. 노란 자위도. 네. 뭐 이래야? 젤리 같지? 어, 완전 젤리 같아. 내가 대만 처음 갔을 때 친구가 줘서 먹어봤는데 이것도 내가 막 거부감 있잖아, 딱 봤을 때. 그렇지. 외계인 알 아니냐고. 안 먹고 있었는데 근데 두부랑 먹으니까 괜찮더라고. 아, 근데 냄새는 지독했는데 먹으니까 그렇게 냄새 나진 않네. 아, 네, 맞아. 단지 조금, 생긴 게 이상할 뿐이야. 조금 나지는 않는데, 아, 이건데 냄새가 코로 올랐다. 발효되는 거지? 어, 좀 그런 것 같아. 네, 삭힌 거니까. 삭힌 거니까. 근데 어째 순두부를 더 많이 먹네. 아니, 이거 잘 먹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잘 먹어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송화단. 근데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지. 음식에 좀 이상한 냄새라는 걸 안 좋아하니까. 근데 나 두부는 먹고 싶지 않다. 아, 두부 먹고 싶지 않아요. 먹겠으면 안 먹어도 돼. 안 먹어도 돼? 다 먹을 너무 맛있어. 소스 완전 간장 소스만으로 먹으려고 소스 듬뿍 해가. 근데 생각보다는 괜찮아. 근데 뒷맛은 되게 고소하다. 아, 진짜. 우리나라 훈제했는 계란 그 고소한 맛 있지. 완전 그런 맛이야 이게. 아니, 냄새 맡을 땐 싫었는데. 아, 나 그 다음에는 속이 울렁거려. 근데 이 볼 때는 노른자가 좀 이상해. 시각적으로는. 맞아. 아, 무슨 병 같아. 근데 이 흰자는 좀 더 쫄깃쫄깃해. 근데 노른자가 좀 고소한 맛은 있어. 근데 먹으니까 옛날 우리 토종계란 먹으면은 노른자가 이렇게 고소할 거다. 진짜 고소하다. 노른자가 고소해. 아무 다 드셨네요. 맛 좋은데. 오. 이거 더 잡다. 그런데 중국집 가서 고급 요리 먹을 때 이런 거 나오는 거야. 맞아요, 맞아요. 좀 비싼 거 먹으면 같이 나오더라고. 고급 요리는 이것도 그자. 이래 안 먹으면 언제 먹어보게. 그렇죠. 경험이지 그냥. 앞에 있는 티에단 먹어볼게요. 작은 거.
이거는 그냥 편의점 같은 데서 정말 쉽게 살 수 있는 거거든. 약간 간식 같은? 이거? 네. 한 개씩 그냥 딱딱 먹는 거야. 이건 간장에 조린 거야. 며칠 이야기야? 그런 거 같아. 작은 거들. 이거 잡숴 보세요. 한 줄. 한 줄씩? 와 이거 잠깐. 나 나무. 나무도 돼. 호두 향 붙이고 좀. 냄새 나는데 숙성했는가 봐. 아 진짜? 이거 혼자 시켰나? 네, 간장에 졸여서 삶은 달걀이라고 하는 대만의 요리. 어 근데 이거 향 괜찮네. 좀 타이베이에 있는 단수이에서 유래한 음식 요리래요.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. 그 소스 안 해도 돼. 안 해도 그냥 먹어. 나 왠지 이것도 소스 하고 싶다. 아니, 그냥 먹어. 향이 적은데? 간장 소스는 간장, 꿀, 참기름, 홍차, 팔과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있는 거 정말. 아, 한방 재료 들어가는 것 같아. 아, 한방 뭐 냄새 안 나나요? 제 향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. 향이. 네 맞아요. 초피도 들어가 있대. 응 그렇지 좀 초피. 초피 향이 가장 많아. 단맛도 많아. 길거리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있는. 길거리 가서 먹으면 되긴 되는데 좀 목이 좀 막히게. 아 그래 그럼 물. 그치 물이랑 같이 먹으면 되지. 이거는 홍차하고 먹어야 될 것 같아. 맛있게 먹었어요. 맞아. 우유 이런 거 먹었어. 밀크티보다는 홍차가 좋을 것 같아. 근데 나 이거 나 이게 더 낫다. 아 진짜? 응. 이거 간장회가 먹으니까 더 낫는데 이건 단맛이 있어. 금방 질린다. 빨리 질린다. 이거 한 줄 못 먹었어. 한 번 문제 없지. 나 한 줄 다 아까도 먹었나? 맛있다. 괜찮아요? 뒷맛은 앞에서 먹는 오리, 알 이건 뒷맛이 아주 고소해. 고소한 맛이 나고 진짜 고소하잖아. 이거는 애들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네. 맞아. 그냥 대중적으로 먹으면 맛이 괜찮습니다. 괜찮아. 간식 맞아. 알겠습니다. 네 맛있네.